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한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에 그 나치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또 학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죽어간 많은 그 유대인들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벽에 나치 수용소에 적어져 있던 글씨도 이렇게 그대로 옮겨 적어 놨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We are not last. 결코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가족들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가스실로 보내지고 그 빈곤화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그들의 믿음이 결국은 현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한 것 같습니다.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나라로 또 그러한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죠.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산 전체가 송두리째, 뿌리째 뽑힌 나무처럼 이제 정말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살아갈 용기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라는 이 왕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상황인지 23절 바로 이 오늘 본문 앞구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드론 시내로 이 골짜기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광야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 찬란한 그 성을 등지고 인생의 황무지를 향해서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근데 그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삶의 터전을 등지고 절망의 광야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마음 자세입니다. 그때 그 마음 자세가 어떠냐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아니면 아주 절망으로 끝나느냐를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또 허락하시고 정말 인생의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신앙의 아주 근본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되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궤를 옮기지 말라라고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자, 사독과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이제 다윗이 피난을 가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제 떠나서 광야로 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 궤를 메고 이 성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을 따라가게 되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러분,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좀 옮겨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다윗과 함께 이렇게 성 밖으로 옮겨가는 것은 신앙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같지만 대단히 무례한 거죠. 만약에 다윗왕이 아니고 백성 중에 한 명이 광야로 쫓겨나가는 신생이라면은 과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겠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옮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음대로 옮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는 위험성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들이요, 겉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종교를 이용해서 어떤 국민들의 마음의 힘을 빼내려는 그런 목적이 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끝에 보면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언약궤가 옮겨놓은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와서 그 다음 뭐해요?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릴까요? 백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성 밖으로 지금 옮겨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가장 중요한 그 법궤가 성 밖으로 옮겨지고 다윗 왕과 함께 움직여지게 되면 거기 남아서 예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백성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궤를 옮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백성들이 다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향했다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을 향하고 압살롬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돌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기 때문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 곤란을 겪게 되면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 하나님 내 편 만들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다윗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위기의 순간에도 지적을 합니다. 원상복귀시키죠. 그 내용이 25절에 있는데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과 사독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의 다른 차이가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이 사독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자기네 편으로. 근데 다윗은 궤는 그대로 두고 내가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자기를 도로 그 궤 앞으로 하나님께 나중에 인도하실 거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신앙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든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게 위기의 순간이 되면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말라고, 도로 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늘 신앙인들이 있는 곳에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면 자기 일을 구한다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비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쪽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가 옮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왕은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위험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다윗의 그 경험이 있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올 때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에 맞게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세워드리고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주제가 늘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거죠. 내 원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절망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입니다. 광야로 향할 때 첫 발걸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처분에 절대적으로 긍정하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처분에 절대적으로 긍정하라. 여러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 자체가 불만이고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느끼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죠. 왜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 그런데 회복하려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 다음에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긍정, 그게 없으면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늘 속에 불만과 원망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또 가능성도 다 닫히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처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다윗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냥 버려두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선이 여기시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처지에서도 내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내 스스로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옳으냐 그러냐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원래 원하는 게 뭐였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25절에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대로 25절에 다윗이 바라는 바는 뭡니까?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좀 등지고 광야로 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자기가 궤 있는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궤를 보게 하실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바이지만 그 다음이 이렇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그렇게 베풀기를 원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26절에 이렇게 써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열어놓고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고 있죠. 나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왕 직위를 복귀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왕위에 다시 오를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종에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이 현실에 대한 긍정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현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렵고 절망에 처할 때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삐지고 그러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섭리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런 일이 있다면 인생이 나락으로 막 떨어지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 고통 가운데서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셔도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26절을 잘 보면 다윗이 이 현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다윗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뭘로 인식하고 있죠? 왕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겪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오늘은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 안방에 가서 청소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을 어디에 특사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개 밥이나 먹이고 개 똥이나 치우라고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종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은 주인의 권한에 달려 있어요. 다윗이 한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도 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기도 하지만 인생의 말년이 가서 어느 때는 이제 너는 내려와라, 그리고 광야에서 조용히 지내라 하면 종이니까 왕 위에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끌어내리셔서 광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종이오니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종, 놈, 종, 년. 그죠? 근데 나는 이런 거 싫어요. 나 이런 역할 맡기지 마세요. 나는 맨날 왕좌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나는 공주님입니다. 나는 공주로 태어났어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높은데 귀한데 쓰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낮추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을 받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저 때가 되면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막 인생을 저주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면서도 왕에게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광야로 내리막길의 인생으로 가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 보면 잘할 때 그렇게 귀하게 잘하고 누리시니까 다 누리고, 어느 인생의 시점에 가면요, 형편없이 몰락하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그 성도 집에 신방을 갔다가 한 청년이 오랜만에 교회를 안는 전에 여기 신방에 이제 초대가 돼서 왔어요. 근데 평소에 그분의 모습은 굉장히 강하고 그냥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도 어떻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 생활도 했던 그런 오랫동안 아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날은 완전히 설교를 듣는 내내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간증시키지 않았는데 막 울면서 자기가 여기 온 것이 이 목사님을 들으려고 왔나 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잘 나가고요, 강남에서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강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요, 그 사이에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의 정신분열 정도까지 온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공평하시다는 생각도 들어요. 때로 우리를 가장 높이시지만 낮출 때도 있고요, 평생을 낮추고 초라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위대하게 높이기도 하셔요. 내게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세요. 26절 같은 고백은요 정말 주옥 같은 고백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향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죠? 사회적으로 왕이 이제 쿠데타에 의해서 물러나고 초라하게 끝나는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 그 마음의 자세, 회복을 위한 마음의 자세는 한없이 그 영혼이 고양되어 있고 거룩해져 있고 성숙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통곡하며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신세인 것 같지만, 이때 다윗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돼 있어요. 그 영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 것 같은데 그의 영적인 내면은 가장 강하고 아름다워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이게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결과를 주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에 볼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세상적으로 망했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의 자세가 이미 회복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고양되어 있고 위대해져 있어요. 이게 참 신비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을 때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 쟤 정말 그동안은 잘 나가다니 완전히 망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내면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영혼이 진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 고백과 사랑을 고백하는 놀라운 단계가 바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 다 잃어버렸잖아요. 돼지 지엄념에도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망한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의 영혼이 하늘과 아버지를 보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겸손해지죠. 영혼이 고양되어 있죠. 성숙해져 있죠. 무르익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손해이고 망한 것 같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금 손해도 아니고 이미 회복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세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희망의 빛이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가장 고결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죠. 그렇게 부르짖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지금 개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녀가 문명인인데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헬라 문명에 익숙한 여인인데 그녀가 이런 대접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요 굉장히 중요시하고 감동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마는 지금 자기를 개취급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이고 나는 종이니까 주여라고 먼저 고백하죠. 그 다음 뭐라 하래요? 옳소이다 선하십니다. 바른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기가 개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취급을 하는데 여러분이 주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옳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말에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다를 때 같으면은 여자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 주여 옳소이다. 여러분 멸시받고 천대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우하고 그런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내면 속에서 그 상황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옳소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미 내면이 회복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제 3자가 볼 때요.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그 빛이 새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복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겉모양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는 지금 망한 것 같지만 내면이 이렇게까지 회복이 되면요 나머지 겉이 회복되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다윗 금세 복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통곡의 시간, 도피의 시간, 왕복을 벗는 것 같은 시간에 영혼이 위대한 사람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면 그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랑 고백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어떤 젊은이가 작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과장 확대돼서 소문이 났어요. 근데 결국은 지나간 사람마다 이 사람 앞에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달게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승님이 지나가는데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 다 돌 던지는데 다 스승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서 장미꽃을 던졌어요. 그 제자가 그 장미꽃 맞고 쓰러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고 의지했던 사람마저 떠나가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대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의지했고 사랑했던 하나님마저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때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이미 내면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결과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다시 복직이 되는 거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위대함입니다. 요나단 왕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충성을 했죠. 여러분, 요나단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요, 사울 왕이나 다윗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용맹스럽고요, 진실하고요, 친구를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요나단 왕자를 후계자로 왕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천한 목동을 세워주죠. 그걸 알았어요. 아는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라 그렇게 축복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손들이 다 몰살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단은 너무 고결해요. 분명히 가문이 몰락을 했는데 그의 영혼은 찬란히 빛나요. 하늘나라에 가면 다윗보다 훨씬 높은 자리의 위대한 존재가 요나단인 걸 저는 아마 확인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시다.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그분이 선하시다고 고백하면서 이미 영혼이 회복이 되고 위대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면 자기 생을 포기한 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 갖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앞에 그걸 다 포기한 거였어요.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자, 한번 27절, 28절에 그 다윗의 그 논조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을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편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가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여러분, 27절에 지금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 너가 선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 너 아들 제사장이랑 다 해서 돌아가라는 거야.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을 지지하는 백성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득해 있고 지금 사독과 제사장들이 다윗을 쫓아서 성전에 그 법궤까지 들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다 따르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의 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윗에게 이 제사장들이 다 따라왔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제사드리러 갈 테니까 예배드리러 갈 테니까 제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백성들의 눈이 두렵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을 알까 봐 두려우니까 예배드리러 가게 허락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세속적인 야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하늘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종교 존경받는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스님이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경제계 거물들이 다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쫓겨난 입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다 다윗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정치적인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압살롬이 있는 그곳을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돌려보내버리면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어떻게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 어떻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그걸 돌려보냈을까요? 돌려보낸 이유는 뭐냐면 평안히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교자니까 선견자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걸 나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나루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적인 곤모술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과 세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과 외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요 담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거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회복을 위해서 다른 거 다 커트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인정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회복이 다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경험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해야 될 것, 부정할 것, 끊을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데리고 다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샤르니라는 한 프랑스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장기간 나폴레옹에게 버림받고 저주를 받다 보니까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떠나가고 결국은 가족들마저 떠나가게 돼요. 너무 외롭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감옥에서 절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돌로 벽에다가 이렇게 적게 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것이 소망을 끊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감옥 바닥 돌 틈에서 싹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싹이 올라오니까 자기가 뭐 그 배급받아서 먹는 그 아까운 물을 갖다가 조금씩 줘서 키웠어요.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옆 감방에 죄수의 딸이 면회를 왔다가 이 화려한 꽃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조세핀의 입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조세핀이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그런 말 합니다. 꽃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몰라서 그래. 히틀러도 꽃을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저도요. 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조세핀을 사랑하니까 그 말 듣고서 석방을 해줬어요. 석방하는 날 그 꽃을 그대로 캐가지고 아주 끝까지 보살피고 씨를 받고 그랬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샤른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소망을 다 끊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 순간에 이 꽃이 활짝 핀 순간에 그 벽에 옆에다가 다시 적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적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가 하나님은 돌보신다. 그리고 나서 그 꽃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캄캄한 감옥 같은 상황,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쫓겨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하나님마저 나를 낮추는 것 같은 상황에서 꼭 기억하세요. 말씀의 씨앗만 떨어지면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정말 자라게 되면 30,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가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자세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결과를 어떻게 해요? 달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이 되고 이 민족도 그렇게 하나님께도 회복의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또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의 세월을 허락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떤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승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시련과 역경과 유혹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좋으신 건 총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주께서 해주신 결과로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